네, 오늘은 모이해킹 5차로 포스트 익스플로잇입니다. 포스트 익스플로잇이란 이게 개요를 써놨는데요. 앞서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할때 보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는데, 모이해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커요. 웹 쪽도 해킹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과정도 좀 복잡하고, 오시스트도 스캐닝부터 해가지고 익스플로잇, 포스트 익스플로잇,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중간 이제 거의 다 막판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난번에 익스플로잇에서 한몇 단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몇 단계 더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충 MSF 내놓은 가지고서는 몇 가지 해보고, 그리고 리버싱하고 바인드, 리버스 이러네. 리버스하고 바인드 쉘쪽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익스플로잇으로 오늘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길게 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짧게 할 겁니다. 포스트 익스플로잇은 그 익스플로잇을 성공한 다음에 그 가장 취약한 고리에 있는 서버 한 대에 대해서 침투를 성공한 다음에 그 서버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그 영향력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 내부 과정을 포스트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고요. 대충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합니다. 권한 상승 작업. 만약에 침투 공격을 했을 때 오신트나 이런 약한 암호 강도를 이용하거나 뭐 어떤 취약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룻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으로 침투를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에 룻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룻 권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룻 권한으로 권한을 상승시키는 거,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한다는 걸 권한 상승이라고 부르고, 이 권한 상승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서버가 침투를 하다 보면은 같은 네트워크 대역대에 다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같은 네트워크 대에 있는 시스템을 침투하기 위한 그 측면 공격을 시도하고요. 피버팅 공격은 그 DMZ 구간에서 그 침투가 성공했을 때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그 IP들, 내부 IP들이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서 그 라우팅이라는 SSH를 사용해가지고 SSH의 터널링 기술이 있잖아요. 그 터널링을 사용해서 피버팅 기술을 통해가지고 내부로 침투하는 걸 갖다 피버팅 공격이라고. 퍼시스턴트는 말 그대로 루트킷 같이 자기가 들어와서 무슨 작업했는지 숨기면서 재접속하기 위한, 세션이 중단됐을 때이 세션을 다시 접속하기 위해서 그 크론 탭이나 이런 곳 서비스에, 윈도우 같은 경우 서비스에 자기의 그 세션을 다시 맺기 위한 그런 작업들, 그 스케줄링 작업이라든지 다시 재부팅했을 때 실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공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크래킹은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 강력한 그 방화벽 정책이라든지 IDS, IPS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엄청나게 막아대는데, 내부 사용자들에서까지 그렇게 까지 그 보안을 신경 쓰다 보면 내부 사용자들의 가용성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이거 시스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막 그래서 내부에 이제 접근 제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그 권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서, 롤베이스 권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가지고 패스워드가 약하기도 하고 안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크래킹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격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한번 다시 한번 떠오르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을 할때그 외부에 접점이 되는 웹 서버나 이런 취약한 서버를 공격하고, 포트 스캐닝으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침투, 가장 약한 고리인 서버에 침투를 해서 보안성 약한 것들을 침투해서 그 서버를 기점으로 내부에 있는 그 서버들에 대해서 뭐 피버팅을 한다든지 터널링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뭐 하이퍼바이저였으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시스템이면 가상화 VM을 작동했으면 VM 밑단에 하이퍼바이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VLAN 후킹이라는 기술인데 이거 다 네트워크 쪽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의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간다든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보통 DMZ 구간하고 내부 시스템 구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웹 서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구성이거든요. 보시면은 웹 서버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개 여러 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부에서 서비스가 크면은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사용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 대로 버티지 못해가지고 로드 밸런싱으로 해서 웹 서버를 여러 대 두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상단에 이제 라우터에서 L4가 있죠. L4로 해서 들어와서 여러 대의 서버를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든지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그 웹페이지라든지 그 서비스 해주는 정보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 그 나스를 두게 됩니다. 나스 스토리지를 두게 돼서 이 나스를 스토리지 중에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센스토리지 있고 나스토리지 있는데 뭐 이건 내 시스템 엔지니어니까 대충 설명해 주면 센스토리지는 다이렉트로 붙는데요. 다이렉트 붙는데 얘네들을 여러 센스토리지가 여러 대가 붙을 경우에는 보면 얘네 스카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카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에서 리드가 되면은 이 볼륨을 리드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마킹이 걸려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센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 근데 나스 같은 경우는 뭐 나스가 어차피 서버잖아요. 서버에 여기 디스크를 붙여가지고 나스로 마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제어를 해줘요. TCP 프로토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안에서 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 게시판에서 이게 1번 게시자가 누가 글을 쓰고 있다. 근데 또 왔는데 2번 게시자가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데이터 완료하는 시간이 서로 틀리더라도 이걸 순차적으로 여기에서 맞춰줘가지고 NAS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네트워크 파일 스토리지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서버에 그 램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라우터 통해서 들어오는 서비스 해주는 IP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트는 이렇게 NAS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 대역 그 비클래스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접속 붙여가지고 이제 NAS로 연결하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 스위치에 따로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따로 붙여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위치에 붙여놓은 서버들을 다 피보팅을 통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백업이 있어요. 백업은 그요 내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백업 같은 경우도 에이전트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이 백업 데이터를 보내서 백업 서버를 통해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미디어 백업 미디어 서버라고 그래서 요 미디어 서버가 이제 그 스토리지 역할을 해서 어떤 스토리지가 붙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백업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다 웬만해서는 모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백업 쪽그 네트워크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역할인데 이렇게 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을 이렇게 나스 역할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백업 역할로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동일 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버틀넥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서버를 접근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여러 대의 네트워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대가 뚫리면 마구잡이로 뚫리는 거죠. 내부로. 보통 요거 같은 경우 백업 서버 뭐 DB 서버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부망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망을 분리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DB 서버를 한대 붙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통해서 내부에 붙어 있다.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DB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서버가 내부에 존재한다. 근데 얘가 굉장히 대외비나 중요 문서를 다루는 그런 서버다. 문서 서버다. 그러면 여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피보팅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약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건 못했고, 이번에 한건 권한 상승 공격 먼저 시작을, 권한 상승만 딱 조사를 해왔고요. 예전에 조사한 자료인데 그 리눅스 권한 상승 공격입니다. 뒤에 다다음 주에는 그 윈도우 쪽하고 피보팅을 함께 진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CTF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끝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권한 상승 공격에서 리눅스 권한 상승 공격이다. 이게 보면은 리눅스 권한 상승 공격은 단순합니다. 이제 수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리눅스 권한을 일반적으로 수도 권한을 사용해서 일반 사용자가 슈퍼 유저로 권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유저 2라는 줄임말인데요. 그렇게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적게 있는데, 그래서 공격자 탈취한 일반 사용자가 수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모의해킹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요 통신 기반 기술에 있는 주요 통신 기반 기술에 보면은 기술 취약점 분석 평가법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조치까지 같이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수행한 모의해킹이, 초보자들은, 모의해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이 모의해킹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술이 되어서 막고 있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상호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U45의 루트 계정에 수 제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미리 찾았는데 제가 넘겼군요. 그러면은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하고, 그러면은 점검 목적 수 관련 그룹만 수 명령을 사용해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검하여서 수 그룹에 있는 사람만 스위치 유저로 루트 권한 슈퍼 유저로 갈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찾아가는지 확인해라. 아무나 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계정에 탈취하게 되면은 슈퍼 유저로 스위치 유저가 되기 때문에 수도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기에서 막 그룹을 생성해서 그 안에 있는 생성자 들고 걔네 좀 휠그룹이 대부분인데, 휠그룹 안에다가 그 스위치 유저로 가능한 사람들을 넣어놔서 그 아이디만 그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스위치 유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티카우라고, 이건 취약점입니다. 더티카우라고 옛날부터 존재했던 취약점이었는데 쭉 끌고 가다가 2016년인가 2016년 맞군요. 2016년에 그 빵하고 한번 터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더티카우 취약점은 리눅스 커널에서 좀 어려워요. 카피 온 라이트를 할때 존재하는 레이스 컨디션 취약점으로 리드온리 프라이빗 메모리 맵핑을 파괴할 수 있다. 권한이 낮은 로컬 사용자가 이 취약점을 활용하여 기타 리드온리 메모리 맵핑에 쓰기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권한 상승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버티카우가 발표된 이후 이 취약점의 영향력 범위는 점점 더 커지고, 안드로이드도 이것 때문에 엄청 악성 코드가 설치됐었어요 한때. 그리고 지금은 도커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리눅스 내에 그 도커 또한 이 더티카우 때문에 많이 취약해가지고 많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리눅스 버전을 제외하고도 근래 보안 연구들은 이 취약점이 안드로이드 보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현재 도커까지 이 취약점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여기 다 기술이 되어 있네요. 이게 경쟁 상태라는 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건, 이게 전산학 쪽에서는 공유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을 시도할 때 접근의 타이밍이나 순서 등 결과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프로세스 하나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뭔가를 실행할 때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조금 쉽게 예전에 풀어본 게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보시면은 여기 가보시면은 더티카우 익스플로이티비 쪽 제가 오픈해놨는데, 익스플로이티비 다 닫아버렸나? 여기 있구나.
이게 보면 더티 카우 쪽 레이스 컨디션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권한 상승. 그래서 ETC 패스워드 메스우드라고 해가지고 ECC 패스워드를 뭔가 건드리는 것 같죠. 그냥 요 취약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기 셀프에 매물 건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PT레이스의 포켓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버깅 할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록을 하는 그런 그 함수거든요. 그때 요걸 사용해가지고 그 레이스 컨디션을 일으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프로그의 셀프에 맴이 있는데 프로그라는 거 프로세스 쪽을 갖다가 리눅스 같은 경우는 모든 디바이스 정보라든지 프로세스 정보들을 다 파일로 보관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드디스크 리눅스에서 하드디스크 포맷할 때 보면 SDA라고 해서 거기에다 맵핑을 걸어가지고 그 컨트롤 하듯이 그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 속에서 보면은 표준 스트림으로 012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거에다가 거기에다가 파일을 쓰게 되면은 디스크에 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프로그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렇게 파일처럼 관리를 하는 그런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프로그 셀프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그 파일을 요 안에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프로그 안에다가 임시적으로 버추얼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레이스 컨디션을 일으켜가지고 권한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보시면은 요거를 내려받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받아서 컴파일링 한번 하고 피스레드로 해가지고 컴파일링 해가지고 더리를 내리면은 요거를 실행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리를 실행하면은 ETC 밑에 패스워드가 성공되었다. 그리고 백업을 했다. CMP 밑에 백업을 하고 그리고 현재 ETC 패스워드를 열어서 보면은 이게 파이어파트라고 갑자기 계정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UID, GID가 제로인 애가 생기죠. 알고 계시겠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는 ID로 슈퍼 유저인지 판단하지 않고 UID로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UID가 0인 거는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루시기 때문에 그 파이어파트를 루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간에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패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밑에 설명은 결국 이렇게 해서 권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좀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따로 조사를 다 해놨는데 파이어파트 두번 여기다 결국에 이렇게 권한이 상승되었다. 파이어파트로 들어가면은 수도해가지고 파이어파트로 들어가면은 이게 보면 앞에 샵에서 권한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 하나의 파일인데. 이 과정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더리 파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더리 파우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C 파일인데 한번 내려받아 보시면은 GC로 컴파일 한번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더리 파우라는 파일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 하나 생성해 놓습니다. 룻 파일이라고 룻의 권한을 가지고 룻만 읽고 쓰고 나머지는 읽기만 가능한 파일이거든요. 그요 파일 안에 살펴보시면 this is 룻 파일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파일은 룻만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테스트 계정은 룻 파일을 쓰기가 불가하다. 알면서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액수로 하나 넣어봤어요. 이 파일명을 갖다가 쭉 넣어봤는데 퍼미션 디나이드가 떨어지죠. 왜냐면은 여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앞서 컴파일러는 더티카고를 통해서 테스트 계정의 루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티카고 그리고 수정할 파일 그리고 수정할 내용을 입력해 놓으면은 엠맵이라고 떠요. 엠맵이라고 뜨고 엠디바이스라고 뜨면서 갑자기 뭔가 프로셀프 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스 컨디션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경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쟁 상태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1분 내외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그 성공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쉘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루 파일을 살펴보면 I can write this라고 해가지고 나타났네요. 요 파일 오타가 아니네. 이게 여기 파일만큼 여기에서 쓴 만큼 딱 문자열에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더티카우를 통해 가지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상세하게 요거는 다 더티카우에 대한 그 소스 코드고요.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메인 함수를 먼저 봐야겠죠. 메인 함수 보면은 그 첫 번째로 읽기 전용으로 쓰려는 파일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F 오픈해가지고 그 여기서 보면은 저기 앞에서 보면 루 파일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이 파일을 오픈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엠맵을 호출을 해요. 엠맵이 뭐냐면은 현재 프로세스에 새로 맵핑된 새로운 메모리 세그먼트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기도 하면은 루 파일을 먼저 열게 되죠. 그럼 루 파일의 내용이 메모리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메모리를 올리고 나서 요거에 이 메모리에 새로운 메모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까지는 괜찮아요. 하나의 메모리를 만들어 주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요 구문이거든요. 맵 엠맵 하면 아까 연루 파일을 갖다가 그 리드 온리로 새로운 복사본을 복제본을 메모리를 생성하는데 웹 프라이베이트라고 쓰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구문입니다. 이게 왜요 구문을 왜 쓰게 요걸 왜 쓰게 되냐면은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동일한 메모리로 하나를 만들어 주게 주면 되는데 그 메모리 공간만큼 그러니까 서비스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윈도우즈 커널 아니 윈도우라네 리눅스의 커널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는 하나는 쉬운데 여러 개의 파일을 갖다가 얘가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파일이 동시에 쭉 올라가 가지고 메모리를 계속 생성한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그 커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메모리를 관리해야 될 때는 요 구문을 써줘 가지고 메모리에 직접 올리지 않고 어떤 파일을 갖다가 디스크에 생성된 파일을 갖다가 링크만 걸어주는 단지 메모리에 맵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copy on write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서 새로운 메모리를 다 생성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 단지 링크, 시블링 링크로 걸어주는 그런 거라는데 이게 copy on write라고 how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면은 병렬로 실행될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되는데 첫 번째 스레드는 이게 말 디바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메모리 맵핑된 영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 정보를 커널에 제공해서 캐싱을 다루어 메모리 사용에 대해서 예측 기술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결국에는 말 디바이스 쓰면은 이게 맵핑이 어떻게 될지 메모리 맵핑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하고 있다가 버릴 건 버리고 재사용할 건 사용하고 메모리에 대한 그 플렉서블하게 그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커널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디바이스 첫 번째가 말디바이스 스레드고 그거에 따른 구문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문이 나오죠. 분한 리드라고 여기가는데 커널에게 파일을 제공한 메모리가 100바이트가 필요 없어서 커널이 재사용하게 만드는 플래그로
후속 메모리 접속 프로세스가 액세스를 성공한 후 다시 롤드하게 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게 되면은 이걸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메모리를 버려버리는데 후속 메모리가 쫓아와서 이걸 갖다가 다시 사용하게끔, 메모리에 쓸수 있게 다시 사용하게끔 불러와주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메모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왔다 버리고 메모리 버리고 다시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스레드는 프로 셀프 램이라는 파일을 10개 만드는 그런 스레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로세스 셀프라는 곳에 보게 되면은 그 리눅스는 파일로 저장하고 있고요. 왜 프로그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냐면은 그 디바이스 DEV 같은 경우는 DEV 같은 경우는 이게 DEV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관리할 때이 DEV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에서 그 디스크를 매핑을 하잖아요. SDA 이런 형식으로 파티션 쪼개지면 1, 2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게 SDA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V 밑에 가 보면은 SDA가 있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건 파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갖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커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파일에 대한 그 슈퍼노드라든지 아이노드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관리하게 되면 MLC, 맥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막 이게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커널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변하면 이걸 갖다 주기적으로 계속 그 커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커널에서 프로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단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갖다가 이게 수만 수천 건 수억 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노드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프로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커널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 파일을 갖다가 메모리가 생성되면 이 메모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셀프 프롬 밑에 셀프에 램이라는 데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볼릭 링크 형태로 생성이 돼요. 여기서 약간 힌트가 오죠. 심볼릭 링크는 항상 그 레이스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 안에 이 심볼링 링크가 된 메모리에다가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게 보이시죠? 갑자기 라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루 파일, F가 루 파일이죠? 루 파일에다가 내가 아까 전달된 그 뒤에 쓴 전달된 this is 루 파일이라고 I want to write라는 걸 입력을 해놨죠. 그 문자를 루트에다 쓰라고 자꾸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이게 파일이 있고 copy on write로 심볼릭 링크된 그 프롬 밑에 셀프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write를 하라고 제가 쓴 문자를 write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또 버리래요. 말 디바이스로 한 곳에서는 버리고 한 곳에서는 write 하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버리고 한 곳에서는 write 하라고 하고, 그래서 둘이 경쟁 조건이 계속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copy on write는 하나의 주기로 이루어져요. 그요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맵핑 걸듯이.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copy on write 상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 중간에 write 성공하게 되면은, 이게 보면 메모리 써라라는 이 명령과 성공하게 되면은, 이 전달자가 이 프로세스 성공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쓰지 않고 이실 데이터에다 써버리는 거죠. 이걸 갖다가 시스템의 메모리를 버퍼가 건드려서 더러워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서 이걸 갖다가 더티라고 부릅니다. 더티빗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렇게 더티빗이 일어나면은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카피온라이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생성되다가 중간에 어찌어찌해서
생성되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명령어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실 데이터를 그냥 팍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root 파일 권한을 갖다가 일반 테스트 파일이 테스트 아이디 권한자가 권한이 없는데도 여기다 써버리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프롬 밑에 그 메모리는 그 권한이 root입니다. 이 과정을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프로세스가 root 권한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권한 상승 효과를 일으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그것도 동일하게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경쟁 조건을 특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어줘서 빠르게 그 경쟁 조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어떤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을 교체한다든지 패스워드 파일 안에다가 파이어파트 해가지고 파이어파트 해가지고 00 넣어놓고 요한 줄을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자열을.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을 변환시켜 버리면은 이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리눅스의 권한 상승 공격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한쭉 오랜만에 이거 준비를 하느라고 이거 스크린샷 떠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 프로파일도 뒤져보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리고 표준 스트림이 정말 생성돼가지고 확인하는 건지 한 번씩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권한 상승 공격이다. 물론 모이킹에서 거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이킹은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권한 상승 공격을 일으켜가지고 권한 상승이 됐다라고 해서 보고서로 써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제 보안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권한 상승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재현을 해보면서 이게 그래서 증명 과정을 보면서 하나씩 증명을 해보는 게 좋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짧지만은 이렇게 리눅스 권한 상승 공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윈도우즈 쪽 권한 상승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SSH에 대해서 터널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피버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가지고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